김철현 교수님께서 신약적 관점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 재밌는 주제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 분리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강조되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교회 아니든 밖이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추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 세 분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7대 연합 중에 네 번째 부활의 연합이란 뭔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복음의 7대 연합의 부활은 지금까지 시작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에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이 종점입니다. 죽음으로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여러 종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 밖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를 설립한 교주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강조하는 모든 가르침의 종점이 어디냐?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처음에 손은배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구약적인 여러 사례들, 이제 그 에녹으로부터 엘리야로부터 또 노아의 방주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철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전 목사님께 주셨던 이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간다. 이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현재 교회를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변순복 교수님께서 욥의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장차 도래할 고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그 멀리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까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긍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해 보신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눈에 보입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말함 믿음처럼 보일 것도 없어도 그러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장차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초두에 우리 서른배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나타난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막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앙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조금 전에 김순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성경 외에 사도시대 이후에 계속되었던 로마 황제들의 박해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의사 때도 강의했지만 대표적으로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일제의 교회 탄압, 성도들을 잡아서 어렵게 죽이고 하는 이런 환란과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몇몇 지방의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신앙의 이 뿌리 때문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 이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비록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막 자랑하고 성경이 나타난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율법사들처럼 떠들고 나팔 불질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신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결국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용기 백배하시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관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새로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 아닙니까?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끝없는 도전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사도 바울의 핵심,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모든 설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신앙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잘 우리 마음속에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 신앙이 압축된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왜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강조했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가 이 부활을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딱 떠올랐어요. 자, 사도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을 보면요 자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 분도 암송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 신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 번째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사도신경에서도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사도의 신경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도신경 속에 나타났던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늘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이 말씀, 손은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복음의 7대 연합과 관련해서 네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그리고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우리가 그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은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적당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완전히 확실하게 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요셉을 얘기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뭐 그런 사례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보면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로 당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차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어려움을 주었으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능욕받는 일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은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392년에 이교였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의 때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 392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됐다는 것은 혁명 이상이에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복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주셨던 이 부활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읽으시되 특별히 손은배 교수님이 말씀했어요. 기차는 객실 하나를 잘라서라도 없애면 되지만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자 전 목사님이 주셨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리고 부활의 연합.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